국제 수문사에서 하노라 역을 맡은 최지우입니다. 네, 저는 누군가의 엄마로 그리고 아내로만 살다가 20년 만에 이제 다시 신입생이 돼서 겪게 되는 또 자충우돌 또 그런 대학 적응기와 함께 또 세상으로 이제 나가서 사람들하고 이제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입니다.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두 번째 20살에서 차현석 역을 맡은 이상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맡은 역할은요, 하노라의 고등학교 동창이면서 하노라를 짝사랑했던 그런 인물이고요. 20년이 흐른 후에 다시 학교에서 우연히 교수와 학생으로 만나게 돼서 제가 좀 괴롭히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여줄 그런 인물입니다. 재밌게 봐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두 번째 20살에서 김우철 역할을 맡은 최운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앞에 예고 영상 잠깐 나왔듯이 현재 하노라의 남편으로 있고요. 심리학과 교수입니다. 자기 포장과 또 자신의 철학을 굉장히 확고히 믿고 사는 인물인데 드라마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인간군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두 번째 20살에서 김민수 역할을 맡은 김민재입니다. 제가 맡은 김민수라는 역할은요, 미래 성공에 대해서 이제 대학생을 하면서 스펙 쌓기에 올인하는 그런 친구이고요. 그리고 자신의 여자친구인 혜미를 만나면서 자신의 자아를 또 찾아가는 그 20살 대학생 역할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두 번째 20살에서 오해미 역을 맡은 손나은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네, 저는 극 중에서 하노라 아들 민수 여자친구 역을 맡았고요. 최지우 선배님과 1호 학번 동기로 나오는 역입니다. 좀 저희 새로운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기대 많이 해주세요.